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입니다. 철강, 조선, 소비재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중립, 철강과 화학주,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하락, 제약과 바이오 섹터,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네, 오늘 상승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보는 네, 의견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더욱 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윤정식 부장과 이재규 대표를 전화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정식 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장 출렁임이 좀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속 영향이 있을지 물가와 금리 이슈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기분인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사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사실 예상을 했었죠. 돈을 이렇게나 많이 풀게 되면 경기 회복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 모습을 사실은 작년에 보여줬었죠. 이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제 주식 가격도 오르고요. 모든 돈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근데 왜 이 이슈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느냐라고 본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주식이 좀 빠르게 올랐고 중간 중간에 조정을 좀 주면서 올라가고 싶은데 이유가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에 사실은 조금 궁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뭐 인플레 이슈 이런 부분들 좀 나오는 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좀 핑계. 이 사실은 주식이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이 기사가 나오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 이유가 사실 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저 최근에 뭐 옐런이 뭐 인플레 얘기 나오고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방향은 상방이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상당히 많이 팔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방향성은 이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의 관심이 많이 몰려 있고 최근에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 종목군들 역시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그동안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기술주들이 이런 성장주들이 그동안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 단기적인 반발세는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에 대한 매수를 진행했을 때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만 조금씩 담아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SKIT 테크놀로지나 며칠 전에 테슬라 모터스가 급락하면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기술주나 성장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하다라고 싶으면 과거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렵겠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수가 최고치 부근에서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해서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투자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 사실상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보이는데 자 윤정식 부장께서는 인플레 압력이 확산되면서 등기는 단기적으로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주목해야 할 업종이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조정이 뭐 길지 않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추세 상승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더 두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들어서 좀 좋았었던
그런 섹터들 실적이 좋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사실은 뭐 계속 뭐 비슷한 섹터들 말씀을 드리는데 철강과 조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시클리컬 중에서는 뭐 철강과 조선 뭐 가장 탑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 소비재에서는 백화점과 화장품 섹터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님 앞서 2차전지의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내에 최선호주는 무엇을 꼽고 계십니까? 네, 시장에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이나 전해질로 분류를 해서 매매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그 소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자석 탈철기라고 해서 이 소재에 들어가는 미량의 철이나 비철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부터 리튬에 대한 인가공 사업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다각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인플레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2차전지라든지 기술주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